예, 이번 시간은 토터스킷에서 커밋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제가 좀 필요한데요. 예제가 지금까지 실습하셨던 예제도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좀 풍부한 샘플이 필요해서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GitHub에 올라와 있는 이 트위터가 만든 이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이 UI 툴킷이 있습니다. UI 툴킷이 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저장소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동기화시켜서 복제해서 거기에 있는 커밋 로그를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HTTP라고 적혀있는 URL을 카피하고요. 그리고 작업하시는 디렉토리로 간 다음에 자, 오른쪽 클릭을 하고 git clone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방금 카피한 내용을 이 URL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이 디렉토리는 이 URL에 해당되는 저장소가 위치하게 될, 복제될 여러분 컴퓨터의 디렉토리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트스트랩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복제를 진행할 거예요. 자, OK를 누르면 자, cloning into C드라이브에 있는 dev 디렉토리 밑에 있는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클로닝, 즉 복제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제가 끝났고요.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방금 이 복제한 이 트위터의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이 저장소가 여러분 로컬에 저장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이 토터스 깃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 show log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생긴 이 로그 메시지라고 하는 이 다이얼로그, 즉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요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 작업된, 커밋된 이력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액션이라고 적혀 있고 메시지, 뭐 author, date 이렇게 있죠. 그래서 메시지는 각각의 커밋별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력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는 좀 자세하게 볼수 있는 화면이 있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커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상한 문자가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커밋 아이디라고 하고요. 이 커밋 아이디가 각각의 커밋들을 식별하는 이 유일무이한 식별값입니다. 뭐 체크섬이라고도 하고 해시라고 하죠.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게 어떠한 커밋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은 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그 주민등록번호는 각각의 한명한 명을 식별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거고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옛날에 작업했던 걸로 되돌리거나 할때 바로 요 커밋 아이디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 작업 커밋을 아니면 스냅샷을 식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밋 아이디라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author는 누가 커밋을 했는지에 대한 거고요. 뭐 데이트는 뭐 날짜죠. 그리고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커밋들이 어떤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이콘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느낌표로 되어 있는 것은 modified, 수정되었다는 뜻이고요. 여기 더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파일이 뭐 추가됐다 뭐 이런 뜻일 테고요. 요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수정된 파일도 있고 추가된 파일도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X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파일이 삭제됐다는 뜻인데 밑에 보시면 삭제된 파일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한줄한 줄이 이제 커밋들을 의미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패스라고 적혀 있고 익스텐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요 각각의 커밋들에 참여하고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bootstrap.css라는 파일은 status가 modified니까 요 커밋된 시점에서 이미 버전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수정된 파일이 이 저장소로 등록됐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add라고 되어 있고 de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파일이 수정이 됐는데 add 4라고 하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1, 2, 3, 4. 예, 네 줄이 수정이 됐고 여기 del이라고 하는데 7이라고 적혀 있으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예전에 있었던 내용이 1, 2, 3, 4, 5, 6, 7. 즉 일곱 줄이 있었는데 그 일곱 줄이 삭제됐고 대신에 여기 한줄 추가됐죠. 그래서 7과 1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숫자를 보면 각각의 파일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수정되고 수정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위쪽에는 날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의 커밋들을 조회할 때요, from과 to를 이용해서 조회하시면 되고요. 그 여기 그 돋보기가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검색어를 이용해서 특정 커밋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all branche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직 그 순서로는 우리가 브랜치를 배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뒤에서 협업의 그 작업의 분기라는 데서 브랜치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브랜치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그 필요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분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가상의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 있는 파일들을 수정을 하면 각각의 공간들에 있는 파일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데 말이 어렵죠. 나중에 이 브랜치 쪽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여기 all branches라고 하는 것은 모든 브랜치들을 통합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걸 클릭해서 여러분이 특정한 브랜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리모트 브랜치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 브랜치에 해당되는 이 커밋 로그들만 조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뭐 statistics라고 해서 통계라고 하죠. 통계가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보면 이 각각의 현재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 움직이고 있는가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가지 지표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number of months는 이 한 달 동안 뭐 커밋된 숫자고 뭐 number of also는 뭐 147명의 이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뭐 그런 뜻이겠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ommit by date는 이 각각의 날짜별로 얼마나 많은 커밋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 뭐 commit by author는 이 각각의 커밋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개발자들이 누가 액티브하게 누가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에도 이 토토스킷이 제공하는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요 각각의 이 커밋 로그들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메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로그의 상태를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이 어떤 특정한 과거의 시점으로 이 소스 코드를 돌린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예, 요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요 컨텍스트 메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compare with working copy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보죠. 그러면 여기에 현재 수정된 파일들의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내용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working copy라고 적혀 있는 것이 이 현재 여러분이 선택한 요 커밋 이력의 내용이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이 현재 그 선택한 커밋 이력의 바로 직전의 변경점과 현재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ntributing이라고 하는 부분과 please make로 시작되는 요 부분이 예, 과거에 비해서 현재 여러분이 선택한 작업 이력에서 추가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구체적인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compare with base라는 걸 선택하면 예, 요 작업 이력, 즉 요 커밋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변경된 것과 그 이전 것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아, 어떤 게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른쪽 클릭해보면 이 compare with working copy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working copy와 비교를 하는 건데요. working copy는 뭐죠?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현재 상태, 즉 현재 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파일을 수정했을 경우에 그 수정된 파일과 이 작업 이력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JS 밑에 bootstrap thread 뭐 이게 뭐죠?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typeoid라고 해야 되나요? 자, JS에 밑에 보면 bootstrap typeoid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에서 제가 내용을 한번 좀 수정해 보죠. 예. 자, 여기 있는 내용에서 주석 안에다가
coding everybody라고 수정을 했고, 자 여기서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compare with working copy를 해보니까, 자 여기 working copy에 방금 제가 수정한 compare with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위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compare with base라고 하는 것은 예, 요 작업 이력, 요 파일의 수정되기 전 상태와 수정된 이 커밋한 시점에서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compare with base인 거죠. 이 두 개의 차이점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save revision 2라고 하는 걸로 어떤 특정한 패스를 지정하게 되면 이 이력에 해당되는 파일만을 어떤 특정한 위치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show log를 클릭하시면 이건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릴 거지만 요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로그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요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요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차차로 알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 버전을 돌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상태의 복원이라고 하는 수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토터스 깃에서 쇼 로그 하는 것과 어떤 특정한 파일을 선택하고 거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거기서 show log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 bootstrap alert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totus git에서 show log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버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버전들은 요 bootstrap-alert.js라고 하는 파일이 변경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커밋들의 리스트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파일들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커밋 로그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파일을 선택해서 그 파일에 대한 show log를 하게 되면 그 파일의 변경점들만을 추적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고 정확하게 예, 로그를 추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